그러면 그거는 뭐 혐의가 났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 아프리카 쪽에서도 보면 항상 일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입 수단이 자기 BJ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뭐 조사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아요. 그냥 BJ 말만 듣고 그냥 그렇다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근데 그때 손톱구 때도 그냥 끝났잖아요. 학대 영상 있어도 왜? 손톱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손톱구 같은 경우는 저도 걔도 좀 제가 지켜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뭐랄까요. 그래도 강아지를 어느 정도 좀 키우고 좋아하고 좀 챙길 줄은 아는 애예요, 걔는. 근데 이 백두정이라는 애는 그 손톱구하고 같이 연결도 돼 있어요, 얘가 지금 그게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예전부터 손톱구 방송을 좀 많이 보면서 손톱구가 하는 컨텐츠를 많이 따라하는 애예요, 얘가. 아, 예. 그래갖고 좀 셈이 나가지고 손톱구한테 그 차 테러를 한 적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손톱구 한몇 개월 전부터 강아지 키우는 것 때문에 이제 강아지가 또 새끼를 낳고 하는 바람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잠깐 많이 몰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또 보고 자기가 또 강아지를 키우겠다 하고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실은 요 근래에 이제 그 강아지로 인해서 뭐 1,000개, 10,000개라는 게 이제 별풍선 그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어놓으면은 1,000개씩 뭐 10,000개씩 터진다 생각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유기견을 이제 소개받아 데려온 건데, 요 근래에 이제 컨텐츠가 돈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컨텐츠도 자주 좀 남의 걸좀 뱉게 하면서 따라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는 스타일이거든요, 얘가요. 그런데 이제 막상 또 다른 거를 하려고 이제 노가다간이라는 BJ를 좀 따라 하려고 그 컨텐츠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요번에 또 국토대장정 뭐 한다 해야 하는데 강아지들이 뭐 어떻게 맡길 데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강원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컨텐츠가 없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강아지하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먹방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닭고기 먹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닭을 먹고 나서 뼈를 이제 아무데나 던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쓰레기통에 앞에 있어갖고 그 안에 던지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다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요. 예, 그리고 강아지 둘도 이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풀어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처음에는 또 이제 이게 오지랖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노가다 간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돌로 이제 한마루 쳐가지고 기절시켜서 고기 잡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하러 갔다가 이제 추워서 다시 들어와서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이야기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이제 낑낑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뭐 병원에 데리고 가봐라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뭐얘 어제부터 그랬고 뭐, 밥만 주면 또 멀쩡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혹시나 또 몰라서 닭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닭비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닭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닭뼈 줘도 안 죽는다, 죽는다, 이제 이견이 이제 서로 이제 갈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요. 그런데 이제 백대종이라는 애가 잠깐 보더니, 닭뼈를 갑자기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쓰레기통이고, 이제 봉지에 담아놨던 것도 있었고, 거기서 닭뼈를 이제 애한테 먹이더라고요, 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까지 방송을 한 다음에, 원래 닭뼈 먹어도 바로 그날 증상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음날까지 이제 방송을 좀잘안 했었어요, 얘가. 그들이 갑자기 키더니 강아지 두 마리가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닭을 먹고 나서 다음날 바로 죽은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다음날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 며칠 시간이 있었네요. 예,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동사라고 믿기지 않는 게뭐 닭뼈를 먹었다고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좀 오래 키우다 보니까 닭뼈 조심하는 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닭이 혹시 예그 익힌 삶은 거였어요? 닭이에요 익힌 닭이에요 이게 삶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구운 거였습니까? 구운 거예요 아 구웠다고 해. 예예 어떤 식으로 구웠죠? 불로 구웠어요 아 그러면 그거 구울 때 촌닭이었습니까? 아니면 연계닭이었습니까? 촌닭이요 아, 그러면 장이 찢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 덩어린 강아지면, 다음날 그게 바로 강아지가 죽이겠다, 예. 1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어리더라고요. 1년도 안된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와이프하고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닭을 백숙을 먹는 그게 있었는데 닭뼈를 주면 죽는다라는 걸 애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닭뼈를 줘도 안 죽는다 하고 닭뼈를 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었냐 했더니 처음엔 데리고 왔다 하다가 뭐 그거는 방송에 있으시잖아요. 예. 자기는 이제 뭐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해서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닭뼈로 준거 이제 들킬까봐 저는 안 갔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는 예, 그걸 숨기려고 그냥 동사로 죽었다. 동사로 죽었다는 것도 이게 얼어 있는 모습이야 그런 거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말로만 자기 말로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부터는요. 그게 뭐 빠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자면 예. 계속 아픈 상태로 장염이 걸려서 이제 뭐 장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찍혀서 밥을 못 먹고 끙끙거리고 뭐 혈변을 보고 있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죽었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다. 예, 그 그렇죠. 근데 앞에 이제 닭뼈를 먹고 낑낑거리고 아파하는 거는 봤고 방송을 이틀 쉬는 건 봤는데 하루가 이틀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제 강아지도 움직일 건다 움직이고 그것도 낑낑거리는 게한 마리만 그랬어요. 두 마리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두 마리가 닭뼈를 물고 가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같이요. 그리고 이제 물고 가서 뭐먹 이제 그걸 먹을 게 당연히 있죠, 같이 솔직히. 먹죠. 걔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다른 애가 먹으면 못 참고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게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급하게 먹죠. 한 애가 먹으면 안 뺏기려고 해. 예, 그렇죠.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지켜보겠다 혹시나 하고 또 걱정돼갖고 들어와서 봤더니 사과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키워서 될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사 부분도 예. 그러니까 따뜻한 나무는 좀 따뜻하거든요. 예. 원주는 추워요. 그리고 방에서 키웠잖아요. 예, 그렇죠. 방에서 키우면 걔들 체열 자체가 예. 걔 낮아요. 왜냐면 방의 온도에 기대살거든요. 그래서 보면 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 난방기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던 걔가 갑자기 밖에 내놓으면 추운데 그때 체온이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닭뼈를 먹고 몸이 안 좋고 장염을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면 예. 예. 더 따뜻하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추운데 놔둬버리니까 예. 더 죽어버리죠. 그리고 또 장염이면 못 먹잖아요. 먹어도 싸버리고 바로. 그러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만큼의 에너지가 없잖아요, 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저체온이 더 빨리 온다고요. 예. 그게 두개다 아마 작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장염이 와도 오래 못 살지만 장염이 온 상태에서 추운데 둬버리면 더 빨리 죽는 거고. 그리고 또 추운데 있던 게 따뜻한 데 살던 개를 추운데 데리고 오면 바로 또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하루는 잘 견뎠다더라도 이제 견뎌낸 거죠. 버텨낸 거죠. 그게 안 죽고 살아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날까지 버티기에는 힘들다고요. 그렇죠. 이게 밖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난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봄, 여름, 가을을 밖에서 나면 겨울 왔을 때 밖에서 잘 견뎌요. 근데 이그 유기견들도 데리고 온지 얼마 안된 거고 원래는 밖에서 크던 애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병원에 안 가, 병원 부분은 설명도 하지도 않는 거고요. 일단 뭐안 갔으니까 이제 설명을 못 했던 거고. 갔다고 했는데 저게 거짓말이었죠. 예,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강아지가 낑낑거렸다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 전부터 낑낑거렸고 가서도 심해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떻게, 이제 뭐 때문에 죽었냐, 거기에 대한 뭐 사인은 뭐 밝혀라 이런 말을 하니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얼어서 죽었다, 그리고 묻어줬다. 이제 그걸로 이제 묵묵히 이제 입을 계속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제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해준 사람이죠. 통화하는 거 봤죠. 통화를 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거든요. 신고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것 같다. SBS고 이제 유튜버들이고 다 신고를 많이 한것 같고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는 너가 이제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듣고 얘는 이 친구는 신고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솔직히 저는 이거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갑자기 저녁에 새벽 5시에 땅을 파가지고 꺼낸 거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납골당 가겠다 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아, 새벽 5시에 그거를 땅을 파버리니까 이 겨울에 땅이 얼어 있을 건데. 근데 그 땅도 예. 얼마 전에 한달 전인가 한 보름 전인가 예. 자기가 거기다 뭐 수영장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땅을 잠깐 파놓던 땅이에요, 예. 예, 여기가. 아. 그러니까 마당에다 따놓다 그 판에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거죠.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 땅은 자기 개인 사유지입니까? 그 2년인가 5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런 그러니까 거 그게 마당에다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 자기 땅이 아니고 계약을 한 땅에다 묻는 거는 그거는 예. 불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거는 이제 꺼냈으니까요, 그거는 예. 또. 예. 아니 꺼냈다고 하더라도 묻었으니까 불법이죠, 그게. 예. 꺼낸 건 이제 그래갖고, 그 꺼낸 거는 그 예. 뒤에 행위고요. 예. 불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의심되는 게이 친구가 계속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예. 느껴져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세창이나 이제 그러고 나서 모든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영상하고요. 예, 싹다 지우고 또 다시 이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닭을 먹이면 안 돼, 닭뼈를 먹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금 이제 그 유튜버 그쪽 사이트에서 보시면 그런 말들이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예.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증거가 돼요. 예.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그냥 약간의 텀을 두고 딱 해버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텀 안에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좀 고통스럽게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아, 되게 비참하죠. 그게 자체가 동사가 되든 아니면 그 장이 찢어지든 되게 고통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못 느껴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 다음날 바로 국토대장정 한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구토대장정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죽은 전날 사과를 하고 나서, 다음날 그, 황후라는 BJ가 연탄 나눔 이제 그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인터뷰들 이제 그, BJ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뒤에 서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제 뒤에 서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또 이제 BJ가 마지막으로 이제 황후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는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사과하라고 이제 사과한다며 하면서 뭐절 한번 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날 또 이제 국토대장정 한다 그러면서 카메라 이제 길거리 비추면서 계속 길만 걷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수소에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꺼버리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로 좀 말이 안 맞는 게 얘는 원래 처음부터 이사를 가고 싶어 했고 강아지 자체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있던 애거든요. 지금 당요 근래에요. 예. 그런데다 갑자기 이제 닭뼈 같은 경우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또 닭뼈를 줘버리는 것도 있었고요. 네, 또 추운데 내 보내버렸고 따뜻한 데 살던 게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예. 이제 귀찮아서 그 애들을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쓰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 오히려 고의적으로 닭뼈를 줬을 가능성이 있고 예. 추운데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런 의심이 좀 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해명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예. 지금 상황만으로도 제가 아프리카에 그걸 문의를 해봤거든요. 예. 예. 문의를 하니까 전화로 자기들이 문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부분은 이제 1대1로 문의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대1로 문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냐 하니까 예. 예. 그런 부서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데 일단 그거밖에 자기는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1대1 문의를 일단 했어요. 시청자들이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온 내용들이요. 너의 재미가 없다죠. BJ가 이야기한 바로는 동사로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됐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라고 예. 질문을 해놨거든요. 답변이 올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보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손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예. 개선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예. 자기가 모르는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사고가 난 것도, 고양이 사고가 난 것도, 그게, 뭐, 고양이가 죽진 않았고, 찌지가 피가 나진 않았잖아요. 다행히, 그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나이가 돼요, 개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걸 주의를 주고, 개습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이제 허가 부분이라든지, 경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비를 맞고 지내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그게 다 동물 학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안내를 해줬거든요. 본인도 개선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붕을 세우고 나면 저를 초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서도 볼수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도와주기로 했고, 뭐또 제가 다 되고 나면 부른다고 하니까 가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 또 방송을 할 때도 뭐, 지붕을 얹고 수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됐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카카오톡을 보내봤어요. 근데 그 백대종 씨는 카카오톡을 보내도 전혀 답변이 없고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확인을 해도 클릭을 해서 확인 안 하고 들어올 때 봐버리면 내용은 알지만 안에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 표기가 돼 있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확인 자체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아프리카 측에서는 무혐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 공연 윤리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개쇼 같은 건 이제 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돌고래쇼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서커스에서 개들이 막 이렇게 두 발로 서가지고 뛰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 서커스도 이제 다 사라졌거든요. 개로 하는 건. 그거는 보면 장기자랑처럼 가정에서도 해요. 근데 가정에서 장기자랑으로 하는 거랑 훈련을 시켜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동물보호법에, 제가 이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닭뼈를 먹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던져준 거는, 그거는, 그, 방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예 적극적인 개입이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알고도 준 거는 죽으라고 준 거다. 이렇게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도 말을 했다고. 그리고 닭도 우리가 세식을 시키는 닭들은 대부분 다 연계닭입니다. 근데 지금 저 닭은 촌닭은 뼈가 굉장히 억세요. 거기다가 이걸 불에 구워버리면 더 억세져요. 그렇죠. 삶아버려도 더 억세져요, 생뼈보다도. 그리고 이게 촌닭은 너무 억센데다가 뼈가 또 이게 톱니처럼 부서지거든요. 장에 박히거나 장을 찢어버리는 스크래치를 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견들도 사실 대형견들도 죽는 개들이 나오거든요. 그 날개 다리는 연계닭이라도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연계닭도 호수별로 좀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촌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견들도 죽을 만큼 위험하거든요. 뭐 연계닭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마리, 1000마리가 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날개 다리를 먹어도. 근데 촌닭 같은 경우에는 성견들이 먹어도, 그거는 대형견들이 먹어도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불에 구운 거는 더 심해요, 이게. 그렇죠. 작게 지면서도 이게 톱니처럼 되고 쫄깃하게도 되지만 톱니처럼 해서 꽂혀요, 이게. 스크래치를 내버려 찢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따뜻한 데 살던 애를 밖에 갑자기 추운 데 내보낸다. 그것도 남쪽에 살던 애를 강원도 데리고 가서 그것도 실내 살던 애를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아기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방에 있는 애를 한겨울에 밖에 나가라 해가지고 동사대버리면 엄마가 그 살인죄로 잡혀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개도 똑같아요. 개가 진짜 판단을 할수 없는데 따뜻한 방에 살던 개를 그것도 추운 도시로 데리고 가서 밖에 내보냈다는 거 이틀 동안.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장님이 와서 혈변을 보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밖에 내보낸 건지 아니면 그냥 농사를 하라고 내보낸 건지 귀찮아서 걔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따뜻하게 살던 걔를 밖에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학대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건더 학대죠. 왜냐하면 표가 나요. 저체온에 오면 아프거나 저체온에 오면 가죽이 땡겨도 돌아가지가 않고 개들이 벌써 부들부들 떨고 몸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행동의 움직임에 이게 둔해진다고요. 그게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데 그리고 나왔을 때는 개가 얼어있다 했는데 그러면 죽은 지가 3시간 이상 지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러면 3시간 이상 지났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그걸 자기 전에 봤을 때 상태가 되게 나빴을 거라고요. 그냥 낑낑거리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네. 자기 판단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있었다, 이렇게 근데 말을 그게 말이 안 하잖아요. 되는 게 뭐냐면, 죽은 지 3시간 이상 지났다고 발견될 때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맞기가 많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요. 자기가 자로 들어 개를 꺼내 밖에 내보냈을 때는 이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었고, 그 아침에 봤을 때가 시간 간격이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네. 그러니까 얘 말은 얼어 죽었다고 핑계를 친 건지, 얼어 죽지 않는 상태에서 닭뼈 때문에 죽은 상태를 근데 닭뼈 보고, 때문에 죽더라도 예. 이제 죽고 나면 굳잖아요, 몸이. 예, 약간 굳는 거, 그 부분은. 예, 근데 예. 굳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3시간 정도는 지나야 완전히 굳거든요. 왜냐면 닭뼈 때문에 죽어도 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제 체온이 다 식고 나야지 이제 또 얼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몸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죽고 나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발견되기 3시간 이상, 이전에 죽었다는 건데. 그럼, 그래서 자기가 잠잔 시간을 빼버리면 그때 상태가 굉장히 걔가 안 좋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죽고 3시간 이후에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 과정을 직접 안 지켜봐서 이렇게 하지만 알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굳었다면은 체온이 다 떨어지고 죽어야 굳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굳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추워서 죽었던, 병이 걸려서 죽었던, 닭트 때문에 죽었던. 예.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멀쩡한 개가 1초 만에 죽어가지고 3시간이 지나고 발견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체온이 오더라도 그게 분명히 표가 났을 거고, 닭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분명히 표가 났을 거라고. 죽기 전까지 많이 나타나잖아요, 증상들이. 예, 그렇죠. 그거를 방관하고 밖에 방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보살피지도 않고. 예. 그 자체가 동물 학대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백대종이라는 사람은 참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조금 정상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하는 행동들이요, 다. 어제 봐도 뭐 이렇게 화가 난 사람인지 반성을 하는 사람인지 뭐 시청자한테 화가 난 건지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감 자체도 솔직히 지금 그리고 방송을 하겠다고 지금 이거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방송을 하고 싶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간입할 그 개입할 것도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이런 친구들이 솔직히 방그좀 뭐랄까요 강아지를 데리고 방송을 하거나 뭐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방송한 것 자체가 좀 저는 좀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갖고 좀 이번 기회에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줬으면 해서요. 예. 안 그러면 또 지금 다른 걸또 키워서 또 그럴 것이고 얼마 전에도 닭도 키웠다가 닭도 죽였거든요 또. 닭은 또왜 죽었죠? 닭도 뭐 이렇게 뭐 잡아먹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제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화를 내는 이유도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돈이 될것 같다 싶으면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이런 방송에 성격이라는 거예요. 폭풍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생명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방송용이에요, 얘는 다.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지금.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전부 다 말렸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예,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온 거거든요, 또 자기가. 예. 저도 지금 그래서 그 영상이 지웠다고 하길래 아프리카 TV에 제가 멍멍이 삼촌으로 해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예. 다시 업로드를 해놔서 아마 그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방송국에서 진짜로 신고하더라 취재를 한다면 예. 영상을 제가 남겨놨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제가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예. 예. 방송국에서 그 인용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프리카 TV에 문의를 한 거는 뭐냐면 그 동물 윤리에 대한 심의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달라. 아프리카 TV에서 그걸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법에 있는 동물 보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그거라도 적용을 시켜달라. 왜 그걸 적용을 안 시키냐? 나라법보다 아프리카 TV의 법이 더 강한 게 아니고 나라의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법에서 이게 학대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학대가 아니라고 하냐? 예. 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해놨어요.
네. 근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백대종 사건에 대해서 그 왜 그게 학대인지에 대해서 제가 방관도 학대거든요. 방치도 학대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한 번 더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